할렐루야. 12월 3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바사국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아주 오래전, 수십 년 전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 정말 해방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귀환할 수 없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겠구나.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사국을 통해서 성전을 새롭게 건축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느헤미야도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시대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정말 죽으라는 법은 없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리시고 하루하루 숨을 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벨론은 사자굴과 같았습니다. 너무나 힘든 곳이었고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선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그리고 유대민족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에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죠. 결국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되면 정세를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날 것인지 말 것인지 유대민족이 몰살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풀려날 것인가 어림잡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돼도 하나님한테 기도드려야 되고 힘들어도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되면 하나님한테 기대지 않습니다. 아, 내가 하니까 되네. 마치 음식을 맛있게 잘 먹게 되면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잘 먹으면 잘 먹을수록 정말 감사하게 여겨야 되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계속해서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못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그 자체가 정말 감사하다 생각해야 되는데 시대가 시대만큼 일용할 양식에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도록 하라. 주기도문 중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데 일용할 양식 오늘도 내가 먹을 수 있고 오늘도 내가 잘 수 있고 오늘도 내가 씻을 수 있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하늘의 은혜로 잠을 청하는구나.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가뭄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가뭄을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겪어봐야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돈이 말라보셨습니까? 물질이 말라보셨습니까? 말라봐야 한번 물질이 마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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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봐야지만이 물질에 대한 기준성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물질이 채워지더라도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소중하게 아끼고 아끼고 아끼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연단받지 않으면 물질이 있는 대로 써버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써버리고, 더러운 대로 써버리고,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다 구두쇠들입니다. 100% 구두쇠입니다. 부자치고 씀씀이가 해프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2세가 그렇습니다. 3세가 그렇고, 1세대는 절대로 씀씀이가 해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독한 영감이 되면 아니 되죠. 독한 할망구가 되면 아니 됩니다. 쓸 때는 써야 합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물질에 비해서 구두쇠라는 거죠. 절약정신이 너무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축복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모두 다 마찬가지,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 그리고 유대민족들도 마찬가지, 모든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깊이 깊이 되새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세 번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세 번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 바로 하늘 앞에 상달됩니다. 왜? 하늘은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바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바로 들으십니다. 간절한지 간절하지 않는지, 입술로 뻥긋는지, 입술로 하는지, 아니면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는지. 간절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들이 하늘의 기도응답을 막았습니다. 선물보따리가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 오든 안 오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 때까지 정성을 드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 이제서야 응답이 왔구나가 아니라, 기도를 올릴 때 이미 하늘은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성 막은 것입니다. 계명성이 빛을 발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막았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기도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정성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안 죽거든. 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까? 이건 전혀 불가능이다.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이방인이 아니라, 무신론자가 아니라, 그리고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육의 생각을 보기에는 다른 것이 기적인데, 진리를 통해서 영혼이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인생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바뀌어졌습니다. 아, 내 팔자야. 내 팔자가 바뀌면 좋겠다. 팔이 빠졌습니다. 다리가 빠졌습니다. 목이 빠졌습니다. 끼울 때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죽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삐뚤어진 팔자를 바꾸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싫다 해버리면 그냥 내버려두라. 내 목 손대지 말라. 내 다리 손대지 말라. 이게 낫다. 얼마나 아프다. 순간 고통을 참지 못해서 놔두라 해버립니다. 인생의 운명과 팔자를 바꾼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 자기 정신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정신, 내 사상과 정신, 이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나보다 못한 사람들 정말 잘 살고 있나? 예, 사기치니까. 거짓말하기 때문에, 사기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은 온전해 보이지만 속은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섭리인이 된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다니엘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잡혀와서 잘 먹고 잘 살 수 없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마터면 아수르가 제국을 계속 이어갔더라면 우린 다 죽었구나. 아, 큰일 날 뻔했구나. 갈수록 알게 됩니다. 내가 너 왜 이거밖에 안 되지가 아니라, 내 삶이 왜 이렇지가 아니라, 하마터면 더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더 큰일 날 뻔했구나. 더 팔자 운명이 돌아갈 뻔했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하늘을 섬김에 섬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렵고 떨릴 때마다 하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부모가 토닥토닥 두드려주잖아요.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자, 이제 힘내서 뛰어야지. 강건한 삶을 살도록 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삶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하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마음, 저희들이 더욱더 힘을 냅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꼭 삶의 지표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